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앵커 리포트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은 계속 올라간 그런 흐름이고 장중한테 코스피도 2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2000선을 돌파한다는 거 심리적으로나 뭐 지수상의 위치로나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1950선부터는 매수세가 좀 주춤주춤했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여전히 경기 우려가 있는지 앞으로 좀 실적이 안 나올 것 때문인지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라고 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2000선에도 역시 주식을 매수하고 또 지수를 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증시가 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요즘 들어서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2차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죠. 여기서 지금 경제 재개, 경기 재개, 그리고 리오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좀 미국 쪽에서 예의가 맞았던 뉴욕주도 리오픈, 그러니까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쿠오모 주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걱정은 많다, 조심하자. 그러면서 보시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갑자기 이렇게 매일매일 인터뷰를 하는데, 나 이렇게 진단키트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다, 매우 쉽다. 아프면은 진단, 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나, 다른 기관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적도 2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잘 못 들어온다고요, 수급은. 그리고 또 하나가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 좀 미국이 자꾸 뭐라 그러죠? 중국한테.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미중 갈등으로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으면서 이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뉴욕주의 지금 일부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이 재개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 5개, 6개 처음 경기가 경제 폐쇄가 해제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뉴욕시는 6월로 가야지만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활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의 그래서 심각했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뉴욕주에 정말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초창기 부분까지, 초기 부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자, 조심스럽게 경제를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시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번 여름 특수를 지금 놓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6월 3일부터 공항을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관광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생활 방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광객을 받아서 소비가 늘어날 것의 부분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심각성이 컸던 이탈리아나 뉴욕주 쪽에서도 지금 경기가 재개된다는 점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미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유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적이 발표됐을 때의 유통주들 지금 주가 흐름 확 올라갔죠. 로우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알고 계실 텐데 실적이 나오면서 소비주의 주가 확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복성 소비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타겟입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지금 온라인 매출 쪽 생필품 중심으로 많이 늘었어요. 100% 넘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당시 발표와 더불어서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쨌든 소비주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네. 그러면 경기가 재개되는, 경제가 재개되는 뭐 그때부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함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감으로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예,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유가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슈퍼콘텐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공급 과잉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올해 6월물에 대해서의 지금 현재 가격과 12월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10달러가 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제가 그러니까 20일 날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슈퍼콘텐코의 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슈퍼콘텐코가 늘어난 다음에 그 간극이 점점 줄어들면 정말 바텀이래요. 정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6월물이 결제되기 만기일 직전에 백오데이션도 나타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많이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한 가지예요. 경제가 재개가 된다. 글로벌이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거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재개하겠다. 그러면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원유의 수요까지 늘어나네. 이런 부분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종목을 찾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 강세 이유죠. 이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정책 위반자들한테도 강력하게 경제 재개를 하겠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콘텐츠가 증정되고 원유 수요 증가 그대감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전문가들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도 지금 나타날 것이다. 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오일이 돌아왔대요. It's back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강력하게 경제 재개를 하겠다는 기대감이 역시 주가 상승과 지수 상승을 이끈 하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Reopen our country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재개될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이것도 크죠? 그러면요, 1950선에 잠깐 멈추었던 거, 2000선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미국 쪽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찰스스와 온라인 플랫폼 쪽, 주식 플랫폼 쪽에서 유명한 되고요. 그리고 이트레이드 쪽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규 계좌가 70% 이상 늘었대요. 170%인가요? 제가 뭐 확인을 빨리 해볼까? 1분기가 제일 안 좋았는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신규 계좌는 170%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30대 전후의 밀레니얼 세대. 어디를 가장 많이 샀을까요? 판기업입니다. 아마존과 지금 페이스북이 신고가 쳤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수를 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갈 종목, 현재 주도주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쪽도 사정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 유동성은 여전하고 모더나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가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의 쇼크조차도 흡수하는 증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최악이었던 섹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반등하면서 모든 종목이 순환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어떤 종목인 다 살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 증권사의 시황 제목, 시황 내용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주가의 중심이 되고 있고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아직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 요걸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잔디라고 해서 팀플레이, 팀워크를 위한 SNS를 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16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일단 70% 이상이 재택근무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적인 재택업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소통
그리고 또 하나가 일과 생활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면 재택근무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요거 보시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가장 많이 다운받았던 앱입니다. 여기서 보면 굿닥, 똑딱. 의료 쪽이거든요. 또 하나 줌, 잘 알고 계시고 줌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채팅, 그리고 또 하나가 오디오 클립, 그리고 교육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코로나가 없어지면, 좀 더 우리 우려감이 사라지면 이쪽도 줄어들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앞서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한순간의 부분이 아니라 생활을 바뀌고 있다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PC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처럼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흐름이 이쪽으로 쭉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학 개미 투자자들은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수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더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화돼서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2000선을 오르던 내리던 여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